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좀 수급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면서 유튜브에서 질문을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아마 팀장님한테 하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 움직임을 추정한다고 한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선물은 뭘 추정해서 움직이냐? 자기 마음이죠. 빨리 움직이게 해서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도 뭐 장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타할 그러니까 때 선물 많이 이용한다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 전체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림으로 그렇죠. 해서. 네. 왜냐하면 뭐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신흥국 쪽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EM, 신흥국 ETF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요. 오히려 그 연초 대비로는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고요. 네네. 오히려 경기가 지금 현재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시나리오별 코로나 확진자 예상치예요. 네, 사망자. 네. 아, 요거 자주, 예, 예. 이게 이제 그 미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통계하는 그 연구소인데, 그래갖고 트럼프가 이때 초반에 그 미국의 그 사망자가 그때 뭐 한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데 네. 10만 명 갈 거다라고 했던 게 이 차트를 보고 데이터 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경제 재개 줄이면서 이제 줄었다가 이 굵은 선이 현재의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점선 말고요. 예. 10월 달 이후로 11월 달 넘어가면서 계속 올라가죠. 하루에 2,000명 정도까지도 사망자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마스크가 보편화됐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럴 때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인데 이거가 뭐냐면 경제활동 제한을 점점 완화했을 경우에 네. 하루에 5,000명, 내년도 넘어가면 하루에 12,0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11월 달에 네. 대선이 있죠. 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영국이 그 봉쇄 정책을 좀 더 확대하자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봉쇄 안 할 거야. 왜 이게 그거거든요. 다 뻔히 보이네요. 왜냐하면 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면 예.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경기 회복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가 다시 위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죠.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경제 봉쇄가 확대되면 지난번 3월 달 뭐 이런 때처럼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반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움직임을 건다 하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그다음에 추워지고 내년도 넘어갈수록 이 뭐 전반적인 뭐 치료제나 백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잡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위축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물을 살 수는 없고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매도가 연장이 되고 있죠. 공매도가 연장이 되면 헷지 수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선물 가지고 헷지를 하거나 아니면 있는 뭐 현물 가지고 일부 좀 정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단합이 컸었고 그만큼 시장을 이끄는 힘이 컸었는데 지난번 이제 7월 달 이후부터 좀 많이 바뀌어요. 7월 달 이후부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테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서 뭐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한쪽으로 테마가 쏠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수 상승 견인을 약화시키게 돼요. 물론 이제 8월 달에는 소프트뱅크 효과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뛰었지만 근데 9월 달 들어서는
외국인의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 게 그대로 따라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인들도 이제 개별 종목이나 테마 쪽에 보다 관심을 두면서 지수의 견인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다.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뭐 당연히 곧 뭐 여기서 급락할 요인들은 아직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신중함을 표명을 하고는 있지만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면 분명히 반등을 이끌 거다라고 하니까 급락을 하면 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 자체는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니까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많이 매매를 하면서 많이 빠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파월 연준의 발언, 그다음에 영국의 이슈라든지 정치 불확실성, 그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나왔던 미 의회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상품 수입 금지, 미중 마찰 확대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들 관망세로 거기다가 그 뭐냐 이게 그 테슬라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장밋빛만 가지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그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니콜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관망을 하는 그다음에 일부 테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 그 외국인의 선물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얇아졌다라는 말씀이시죠?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전체적으로 현물을 가지고 트레이딩 그 지수를 좌지우지다 하던 그 힘들이 약해진 반면에 이 외국인의 선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보통 이렇게 돼버리면 프로그램에 네. 의해서 이제 시장이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이제 뭐 자주 하는 것도. 말이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선물도 별로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매물이 쭉 쏟아집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받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같으면 이렇게 빠지면 개인적으로 막 사서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치고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2% 빠져버려요. 단기적으로. 그냥 고점 대비하면 3% 빠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잖아요.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보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끌어올리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주식만 가지고 이게 끌어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 시간외 선물 같은 경우도 이 시기 때쯤 돼가지고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많이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생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쪽이 마이너스 한 1% 정도에서 다시 거의 보합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갔고 중국 증시도 보면 장 초반에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장시하면서 쭉 끌어올렸죠.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동시효과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밀리고는 있는데 뭐 이러한 흐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막판을 앞두고 좀 살짝 밀리긴 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의 영향력이 커질 때는 좀 해외 쪽의 소식들을 많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그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베이시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것들은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거든요. 하루하루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보시면서 외국인의 움직임, 특히 선물 움직임은 거의 한 방향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지 알겠습니다. 최근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현물 쪽의 수급보다는 선물 쪽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좀 계속 지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마감 결과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